대해서 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됐는데요. 1979년에 한 실험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70, 80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시골로 다 내려가서 살게 했대요. 조건이 두 가지였는데 20년 전인 1959년이라고 생각하시라.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그 시대로 맞춰놓고 또 많이 움직여라. 이게 어느 뭐 심리학자의 그 실험이었다 그러는데 교수님 잘 아시겠네요? 네, 유명한 여자, 네. 저기 심리학자인데 화가예요. 수잔 엘렌 랑어라고. 어허. 스스로 그림도 그리고. 이 사람 개념 중에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자막 나가는데 지금. 마음이 꽉 차있는 상태.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마음이 꽉 차있는 그런 느낌이랬는데 그게 언제 마음이 꽉 차지냐 보니까 자기에 맞는 컨텍스트, 자기가 좋아하는 컨텍스트에 있을 때 마음이 꽉 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젊었을 때 막 왕성하던 그 시기에 그 맥락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 그 꽉 찼던 그 마음의 느낌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컨텍스트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게 차에 타면 항상 그 세시봉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내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 그 이해를 못하는데 나는 행복하다고. 근데 이제 명작이라는 거는 이런 시간을 초월해서 누구나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맥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작 스킨들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평생 네. 어떻게 저 젊게 사는 비결이 뭐냐고 그런 질문을 들어봤어요. 가능하면 네. 젊은 사람들과 사귀어라. 그것밖에 난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연인들 아시죠? 그랬으면 좋고 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젊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문양 요걸이 됐는데, 저보고 그 비결을 끊임없이 물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젊게 사냐고. 시간을 거슬러 살펴보는 명작, 아는 만큼 더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명작은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세기 유럽 예술의 새로운 중심지였던 빈. 세기 말 불안을.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생애 마지막 순간, 불안과 긴장을 그린 죽음과 소원. 연인들의 포옹이지만 이들의 얼굴엔 공허한 슬픔만이 가득하다. Und was das Bild jetzt hier zeigt, das ist das Ende dieser Beziehung. Dieser junge Mann, der ausschaut wie der Tod, und er der Tod in seiner Dunkelheit soll das Gegenbild sein zu den doch sehr lebendigen Farben dieser Frau. 두 연인을 통해 죽음의 순간을 극적으로 표현한 화가 에곤 실레. 실레는 불안과 두려움, 욕망과 같은 인간의 내면을 화폭에 담았다. 특히 죽음은 그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였다. Es ist die Todesnähe, die er in seinem ganzen Leben gespürt hat, die man in seinen Landschaften findet, in vielen anderen allegorischen Bildern. Er sagt wiederholt, alles ist lebend tot. 삶과 죽음의 역설에 몰두했던 에곤 실레. 그는 죽음과 소녀에서 무엇을 표현하려 했던 것일까? (웃음) 제 주변에 보면 에곤 실레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에곤 실레가 나왔는데 죽음과 소녀, 뭔가 좀 음산한 게 기분이 이렇게 명랑한 느낌은 안 들어요. 이름부터가 약간 뭔가가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딱 화면을 봐도 약간 이렇게 너무 어린 소녀와 약간 무섭게 생긴 남자가 이렇게 부둥켜안고 있는 게 뭔가 좀 불륜 같기도 하고 예, 약간 무섭네요. 네. 예. 저는 이 그림을 처음에 보자마자 죄책감과 상처라는 네. 단어가 먼저 떠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남자가 여자를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굉장히 신체적으로 많이 접촉하려고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크게 뜨고 있고 뭔가 주위를 살피는 것에서 뭔가 불안함을 읽었고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안고 있는데 상처가 이렇게 팔이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다리는 굉장히 두꺼운데 그게 바로 이 죽음과 삶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그 상태를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이해 씨가 나날이 표현이 좋아지고 있어요. 소설을 써요. 네. 기가 막혀요. 예. 네. 근데 이 두 사람의 자세에서 둘이 화합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여자의 하체는 뒤로 빠져 있다고 지금. 맞아요. 그 손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꽉 껴안는 게 아니고, 엉덩이 빠져 있고 여자 손이 요렇게 잡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남자는 그 도망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꽉 껴안고 있는 거고. 난 그렇게 보여요. 클림트 같은 거는 꼭 껴안고 그 애정 표현이 드러나 보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이 남자가 이 눈동자 보면은 이게 어쩔 줄 모르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떠미는 지금 남자가 상황이에요. 떠미는 거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소녀를 떠미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소녀의 모양이 결코 소녀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래요. 이제 소녀라고 하기에는 근데 제목은 죽음과 소녀야. 그러니까 미스터리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죽음과 소녀라는 이 제목이 작가 자신이 붙인 건가요? 실내 작품의 많은 그림들은 구체적 본인이 붙인 것도 있고 또 나중에 이런 유사성에 비슷해서 이름을 붙인 것도 있는데요. 이 죽음과 소녀는 유럽 회화에서 상당히 반복되는 모티브입니다.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건데요. 그 가이아, 그러니까 대지 여신 가이아 딸이 이제 꽃을 꺾으러 갔다가 저승의 신 하데스에게 잡혀서 지하세계로 가거든요. 네. 그 지하세계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여성으로서 성숙되기 전에 채 만개하기 직전에 소멸되는 어떤 인생의 유한함 그런 아쉬움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은 사실 서구에서 반복적으로 들어왔는데 정물에서는 왜 메멘토리나 왜 바니타스 그림 봤었지 않습니까? 해골이라든가 꽃이라든가 거울이 있었던 그림들은 유한한 인간의 그 애처로운 삶을 늘 상기하라. 그건 굉장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거, 그림들은 뭐 반복적으로 재현되어 왔다고 생각돼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빈 하면 모든 문화가 집결되던 곳이었는데 왜 그런 곳에서 이런 인생 무상의 의미가 팽배해졌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근대의 어떤 문화가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게 오스트리아 빈이에요. 거기 압축적으로 모든 게. 그런데 근대라는 게 뭐냐면 개인이라고 하는 개인 의식이 생기는 거를 근대라고 얘기해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왕의 신하고 뭐 아버지 아들이고 무슨 그런 관계에 의해서 개인이 다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주체적 독립된 개인의 어떤 자유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유를 얘기하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의식이 근대의 이 시기처럼 모든 그 인간들에게 막 두려움으로 와닿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민족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왕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개인이거든. 모든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의식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예술에서 다양한 주제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오스트리아 빈이 그 가장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긴 했지만 학자들이 이제 이 시기를 가리켜서 화려한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종말이 다 가까이 왔는데 화려하게 그냥 만개하기만 한 끝나기 직전의 시대라서 그러니까 그런 죽음에 대한 많죠.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죽음이 시대적 코드였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저희 왜 1회 때 경아 씨 클림트의 키스 보면서 참 그 황홀함에 젖었었는데 뭔가 비슷하면서 왜 클림트 영향을 또 많이 받았잖아요. 신뢰가요. 그 느낌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클림트 키스는 근데 켈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클림트를 너무 좋아하는 작가여서요. 왜 두 개 걸 같이 좋아하는데? 아니, 그때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아름다운 남녀의 그런 사랑을 화폭에 담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똑같지 않은 상황인데도 남녀가 너무 무섭고 약간 좀 약간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클림트 그림을 왜 좋아하냐면 여자를 송경화처럼 그렸어요. 네, 맞아요. 그쵸. 거의 송경화하고